중요한 입지가 뭐냐 하니까 부산항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공동묘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데면 안 됩니다. 아이고 큰 트레일러 있잖아요. 트레일러에 이제 시신이 가득 들어옵니다. 그 무장한 채로 와요. 구두 신은 대로 군복 입은 대로 다 들어와요. 그 어마어마한 시신 들어올 때야 정말 놀라웠습니다. The strength of your courageous spirit lives within the hearts of the strong and free Korean people. In the rice fields, you know, in the summer, we could see the bubbles coming up through the water, the gas bubbles. And so that told you there was something there. And we cleaned them up and separated them and burying them at the cemetery at Busan. When I first came back to the UK, it was very hard for me to settle down into a job. 특히 그 포로 공동묘지에서 일할 때 빨가 벗은 몸으로 담요 한 장만 걸치고 추르게 그냥 마치 물건처럼 그거 볼 때 아주 비참했어요. 차관 뭐 그때는 어려서 좀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가 전쟁에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니까 부산이라는 특수한 사이고. 아마 상당수의 그 참전 군인들이 한국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애달픈 그 젊은 청춘들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왔는데 이 전쟁에 어떤 이유로 내가 참전하는가? 어떤 이유로 내가 동의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짐작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하면 애틋하죠. 네. 이제 체제 전쟁이 2년 전에 끝났는데 굳이 뭐 이것들을 왜 기억하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블랙 히스토리라 불리는 이 어두운 역사를 잘 기억해야지 앞으로 이런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화와 반공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공간이거든요. 예. 인류 보편의 정의는 평화이고 공존인데 이곳에서 이제 자칫
정의는 반공, 무찌르자, 섬멸 뭐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곱씹어 보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건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뭐 이런 공간이 돼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와 기억의 랜드마크였다면 앞으로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그런 랜드마크가 되어야지 이 기념공원의 의미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